시초가의 2종목 시간입니다. 장 개장하고 나면 어떤 종목 진입할지 고민이신 분들 오늘 이 코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지난 종목들 상승률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하창원 본부장의 수익률입니다. 현대건설 6월 29일에 진입을 했는데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6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선 EN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에 편입을 해서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3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위직 스튜디오 살펴보시죠. 편입가 16,350원이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위직 스튜디오 본부장님이 그때 이제 나는 이거 수익률을 위해서 좀 픽을 해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 주 사이에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더 시세가 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그때 이제 위직 스튜디오와 자이언트 스텝을 같이 얘기했는데, 네. 조금 아쉬운 건 자이언트 스텝이 시세는 훨씬 더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자체가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저번에 이제 플랫폼 관련된 부분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성장 속도는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산업이 잘 움직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대표 종목군들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뭐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시세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후발로 나오는 게 뭐 선익 시스템, 뭐 이제 알체라, 뭐 동아일텍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타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있고, 뭐 한컴 MDS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세가 나올 때마다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섹터 중에서도 지금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순환매가 간다거나 아니면 하나가 잘 가게 되면은 따라서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순환매 흐름들도 좀 잘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뭐 성장성들, 그리고 하반기 뭐 텐트폴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종합 미디어에 대한 그런 시장 이 기업으로서의 성장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뭐 좀 짧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그리고 조금 더 나는 러프하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수익권이시기는 하시겠지만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11선까지도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분봉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 18,000원 일단은 안 깨야 될 것 같고요. 깨지면 이제 수익 실현했다가 17,000원 초반에서 다시 잡아보시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시 쫓아가시는 그런 부분으로 하실 거면은 이제 계속 보조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또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그 메타버스 쪽에서도 아직 덜 가거나 이제 막 시세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쪽으로 수급을 좀 옮기셔가지고 그 흐름들 같이 또 따라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수익 실현 이후에 다시 재진입을 원하신다면 18,000원 선에서 재진입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지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또 오늘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섹터로 오늘은 가볼까요? 더워서 네. 여름 수혜주 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까도 여름에 관련된 이야기 했었는데, 네. 오늘 공개해 주시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추천주가 또 추천했었던 종목이 또 이제 메타버스 쪽이고, 또 잘 갔던 게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또 여름 테마주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그런 시세 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들은 나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진입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도 간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특히나 폭염이 좀 강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비가 오면서 좀 장 막판에는 조금은 시세에서 좀 눌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지만, 이런 역대급 폭염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때 우리가 더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특히나 어제 좀 방송 때문에 좀 달렸는데 정말 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그렇게 걸어 다니시거나 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더더욱더 그런 좀 힘듦이 체감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역대급 폭염에 지금 예비 전력 수요에 대한 얘기들 뭐 앞전 시간에서 들으셨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블랙아웃 자체가 일어나기는 사실 좀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우려감들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사실 이제 뉴스라든지
어떤지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사람의 관심들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 이런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집코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외부 활동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또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실적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은 뭐 냉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 또 교체 시즌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관련된 종목군들 뭐 계속적으로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뭐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 집중을 하고 계신가요? 조금 덜 올랐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태경 케미칼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딱 아마 최근에 추천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네. 거고요. 일단 뭐 드라이아이스 대표적인 종목이죠. 또 여름에서 이제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사실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코로나에 또 영향도 있다 보니까 이제 배송들이 많이 되게 될 건데 특히나 뭐 신선식품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여름이니까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팥빙수 같은 부분에서도 좀 수요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 포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제 드라이아이스를 같이 넣어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액화탄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조선업 쪽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조선주들이 또 친환경적인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또 점유율 1위이다 보니까 뭐 드라이아이스 그리고 이제 액화탄산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기대감들을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또 콜드체인에 관련 부분들 또 이제 뭐 이 백신이라든지 이런 운반에서도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그런 부급들이 또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보신다라면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셔야죠. 네, 일단은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시초에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나는 안정한 가격대로 좀 보겠다라고 하시면 2만 원대 초반에서 잡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만 5천 원을 제시를 드리는데 중장기적으로 저는 2만 8천 원을 보고 있지만 최근에 이런 좀 이 테마성으로 좀 엮여 있다 보니까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달성하시면은 바로 수익 실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9,000원 라인입니다. 지금 이제 대세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배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탄력들이 19,000원대까지 많이 주가가 눌리게 되면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탈이 됐을 때 한번 정리하시고요. 다시 이제 17,000원부터 18,000원 사이에서 다시 모아가지고 똑같이 목표가 쫓아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창원 본부장이 뽑은 시초가의 이 종목 현재 태경 케미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이고요. 손절가 19,000원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